네, 라샹스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파란불로 양대진 씨가 마감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빨간불을 켠채 마감이 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목표가 도달 종목이 나온 만큼 이두 종목부터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 모두 최원재 전문가님의 추천 종목인데요. 첫 번째 종목, 오스테오닉부터 살펴보시죠. 당시에 목표가로 5,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중 고점으로 5,130원을 터치하면서 수익률은 16%를 넘겼었습니다. 두 번째 추천 종목은 텔레칩스고요. 2차 목표가를 도달했는데요. 당시에 2차 목표가로 34,000원을 제시해 주셨고, 오늘 장중 고점 34,300원 터치를 하면서 단기간에 수익률은 30%를 훌쩍 넘겼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난주 추천 종목부터 리뷰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11월 21일에 SK 바이오팜의 추천을 받았어요. 그리고 11월 22일에 고점을 찍은 뒤에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인데요. 매수하신 분들을 위해서 AS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뭐 요즘에 바이오 쪽 섹터들 최근에 뭐 제넥신이나 헬릭스미스나 메드팩토나 좀 옛날 종목들이 최근에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오늘 신라젠도 상한가를 갔고 그런 측면에서 수급이 조금 빠진다는 흐름이 있고 SK 바이오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실적적으로 4분기에 흑자 전환이 되는 게 사실 주요 포인트라고 제가 저번 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걸로 좀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지금 숫자가 좀 나온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계속 들고 가는 게 저는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목표가는 그대로 좀 유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에는 이제 에스코프리가 이제 올해 흑자 전환이 되고 내년에 경쟁사를 제치고 이제 1위에 올라서게 되면 그만큼 이제 미국에 있는 대형 병원이나 이런 의사들 같은 경우도 이제 처방전을 에스코프리로 할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성장세는 더 가속화되는 흐름으로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바이오펌은 굳이 뭐 단기적으로 변동사항이 생기더라도 좀 차근차근히 그냥 좀뭐안 보셔도 된다고 생각 말씀을 드릴 것 같고 보유자분들은 좀 내년 내후년까지 들고 가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의 조정 장세가 있었습니다. 변동성이 좀 확인되고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4분기부터는 흑자 전환, 이 부분에 포인트를 두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12만 원 그대로 유지하시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넥스트 칩입니다. 물론 오늘 이제 반등을 했다가 좀 빠졌던 이유는 이제 현대차에서 이제 내년에 원래 이제 G90으로 해서 이제 레벨 3단계에 대한 이제 자율주행차를 이제 출시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사실 지연이 됐죠. 사실 이런 지연 이슈는 사실 뭐 처음은 아니고 결국에는 이런 안정성에 대한 이슈가 많습니다. 실제로 GM 자회사인 크루즈도 마찬가지고 구글의 웨이모 이런 회사도 택시 이런 자율주행 택시도 간간이 이제 안전 사고가 계속 이런 이슈가 있어 왔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시기가 이제 지연되는 것이지 이제 중단되는 이슈가 아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에는 이제 자율주행이 이제 본격적인 신차들이 이제 시기가 그게 좀 앞당겨져 왔다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도 이제 벤츠도 레벨 3단계 자율주행차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이번에 고객사는 아니긴 하지만은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이 이제 V12로 이제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제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그동안 이제 뭐 테마주로서의 정직은 해왔다면은 최근에 모비라이도 흑자 전환을 했던 만큼 이제 자율주행도 본격적인 실적 개선으로 움직이는 종목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한 분기 두 분기가 뭐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 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흐름 자체가 시장에 주도로 조금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뭐 넥스트칩 같은 경우도 이런 ISP 이런 장비 자체가 이제 이미지 센서 장비인데요. 결국에는 뭐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런 자율주행 관련 차들이 자율주행 택시들이 안전사고나 이런 이슈가 있었던 거는 그만큼 고화질에 대한 영상 개선 장치가 중요하다고 좀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넥스트칩에 대한 수요는 좀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주요 고객사가 BYD나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좀 이슈는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큰 폭을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사실 이런 지연 이슈가 요거 주요 포인트가 아니고 자율주행에 대한 테마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움직이는 흐름으로 좀 있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들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 자율주행 테마 상당히 잘 갔습니다.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도 오늘 주가가 장중에 6%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율주행 시장 자체가 확대되는 부분에 포인트를 더 보자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매수 전략이 궁금해집니다.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는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목표가는 25,000원이고 손절가는 16,000원인데, 사실 뭐 오늘 좀 가격이 변동성이 생겨서 쉽게 신규 매수로는 조금 접근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거를 단순하게 뭐 일주일, 이주일 본다기보다는 내년 상반기 신작 출시가 나올 때까지는 충분히 계속 우상향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장 매수로 접근을 해도 충분히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1차 목표가로 25,000원을 제시했던 거기 때문에 추후에 충분히 3만 원, 35,000원 갈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로 2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재가 이하에서 매수를 접근해 보셔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앞으로의 우상향이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먼저 목표가로는 25,000원 단기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손절가는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좋을까요? 네, 16,000원이요. 네, 좋습니다. 손절가 16,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 끝난 이후에 저희 공개 방송 일정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3시 40분에 김복만 전문가의 마감 브리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 김복만의 맥점 매매를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마감 브리핑 들어가시고요. 4시에도 추가적으로 김정수 전문가의 정석 투자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2,500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7조 시장의 세 가지 전략, 이 부분도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녁 8시에 한 가지의 공개 방송 일정이 더 남아 있습니다. 유튜브에 빅이슈 여인수 TV를 검색하시고요. 연말장의 주도군 핵심 섹터까지 확실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스트 찬스 시간이었습니다.